자, 그 다음에 22단원 보겠습니다. 예, 이제 22단원하고 23단원, 24단원 이제 시제 쪽 문제인데요. 고등학교에서 물어보는 시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표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현재, 그다음에 과거, 그다음에 과거 완료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에 1번이라 표시하시고요. 요거에 2번, 요거에 3번, 그다음에 이렇게 표시하시고 요거에 4번. 그다음에 이렇게 표시하시고 여기에 5번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요. 예, 5번 이렇게 표시하세요. 됐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1번은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현재. 2번은 과거고요. 그다음에 3번은 과거 완료죠. 예, 헤드 플러스 PP고요. 그다음에 4번은 뭐가 돼야 돼요? 4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다음에 5번은 과거 완료부터 과거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역시 과거 완료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물어보는 문법은 첫 번째 2번하고 4번, 과거하고 현재 완료를 물어보는 문법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22단원인데, 자,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는 어떤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시점에서 몸을 하는 거고요. 현재 완료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 그래서 쭉 해오는 겁니다. 기간.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그 전에 설명해야 될 거가 있는데, 자, 우리 시제 문제를 풀 때는 시제 문제의 근거는 항상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공부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미래와 했었다는 과거 동사 시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없으면은 이제 앞뒤 문장의 시제로 푸셔야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동사의 의미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보통 줘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과거는 시점,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기간이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부사구도 과거를 나타내는 시점 부사구가 있고요. 기간을 나타내는 기간 부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그래서 과거 시제와 잘 어울리는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어고, yesterday, last, in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when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고는 뭐뭐 전에 시점, 어제 시점, 지난번 시점, in 연도. 뭐 예를 들어서 in 1988 그러면은 역시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거죠. when 뭐뭐 할때 역시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는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since가 뭐예요? 뭐뭐 이래로입니다. 이래로. 근데 for는 뭐뭐 동안. 그다음 how long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뜻이 있죠. 예, 그래서 I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어고랑 잘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have studied English니까 have studied 공부해왔습니다. for 3 years 3년 동안 요거랑 잘 어울리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한 시점, 과거는 한 시점이다. 그다음에 과거는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 쭉 해왔다. 기간이다. 이런 거를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제 문제를 낼 때는 보통 시제에 맞는 부사를 같이 주고 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부사구에 꼭 표시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없으면은 그냥 동사 자체로 예, 해석을 해서 이게 시점을 나타내는 건지 기간을 나타내는 건지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예, 푸시기 바랍니다. 꼭 표시하세요. 예, 되셨죠?